옛날엔 사실은 요즘보다 활동 더욱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처럼 피곤하지 않았어요. 요새 운동 꾸준히 물려나긴 하지만 금방 지쳐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내 몸에 계속 독소가 쌓이게 되면 어디 하나 병이 났다거나 진단받는 건 아닌데 좀 피로하고 저런 모호한 불편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독소가 지속적으로 쌓였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이 조금 호흡이 가쁜 호흡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일 많이 느끼시는 건 피로감이나 무기력감. 이제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안색이 좀 칙칙해지고 푸석하고 몸도 좀 잘 붓고 그리고 또 배변 활동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없었던 설사나 변비가 생기는 거. 배운 거를 다 보니까 당독소가 엄청 축적돼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되죠. 당독소가 특정 파장으로 이렇게 쏘이게 되면 약간의 형광성 물질이 좀 생성이 된대요.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내 당독소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전체 다 한 번씩 검사를 해봐요. 이다도시 씨는 조금 위험하다. 약간 경계 정도 수치로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말이죠. 신경을 쓰시면 좋죠. 오케이, 오케이. 지선 학생 같은 경우도 평균보다 살짝 올라가 있어서 이제 경계. 조금 조심하자. 수치가 좀 높게 나왔어요. 2.9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위험 단위에 들어가요. 당독소라는 게요. 일단 생성이 되면 잘 분해돼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계속 내 몸으로 와서 축적이 되고 쌓이고 그러면 전신 염증과도 연관이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지방, 비만이랑도 연관이 있겠죠.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혈관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혈관 질환은 결국은 동맥경화, 심내혈관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결코 만만하게 볼 그런 녀석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위험성을 잘 알았으니까 네. 청소하는 방법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신에 퍼져 질병을 일으키는 만병의 씨앗 당독소. 한국인의 대표 질환 당뇨를 비롯해 암, 심뇌혈관 질환은 물론 그리고 뇌까지 무너뜨리는 전신 질환의 적. 비워야 산다. 당독소의 무차별 공격에서 내 몸을 지키는 방법. 당독소를 비우는 전신 해독의 열쇠. 과연 그 비법은?